9월을 맞아 장로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고신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정기총회를 전망해봅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 관련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의 확산을 위해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서명 운동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탈북민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강제 송환 철회를 국제사회에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9월을 맞아 장로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고신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정기총회를 전망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8회 정기총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개최하는 장소를 두고 장소 변경 요청 공문과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차기 신임 총회장의 의지로 개최지 변경 없이 진행합니다. 임원회는 지난 11일 총회장 목회 서신을 통해 총회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는 현 부총회장인 김의식 목사를 자동 추대할 예정이며 목사 부총회장의 김영걸 목사, 장로 부총회장의 윤택진 장로가 각각 단독 후보로 나섭니다. 통합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단 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입니다. 핵심 개정 안건으로는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 제도 단일화, 총대수 축소와 여성 총대 할당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목회 대물림 관련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정 안건에는 교회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시 위임 목사의 직계비속 등을 교회에서 청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3회 정기총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립니다. 총회장 후보는 김홍석 목사가 단독 후보에 올랐습니다. 부총회장 후보는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목사 부총회장에 김경현 목사와 정태진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 박영호, 김정한, 김정수 장로가 각각 후보자로 나섭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신대와 고신보금병원의 교단 직영체제에 대한 변경 논의, 고려신학대학원 특성화 방안, 제4차 세계로잔대회에 관한 총회 입장 청원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제108회 정기총회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전상건 목사, 부총회장 박상규 목사, 장로 부총회장의 강신옥 장로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회무에서는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 구성, 기후정의위원회 신설, 교단 설립 70주년 맞이 제7문서 채택 등의 주요 헌의안을 다룹니다. 또 여성교역자 출산과 양육 보장을 위한 교단 헌법 신설, 부교역자 최저사례비 등 교역자 지원을 위한 헌의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 입법 청원 서명운동 참가자가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명운동에 국민적인 관심이 더 커지도록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전국 교회를 다니며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아동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교회 공간과 인프라를 아동 돌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감경철 본부장은 전국적인 행보로 직접 교회들을 방문하며 서명운동의 의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엔 천안 성결교회와 세종 꿈의교회, 세종 송담교회, 새로남교회, 하늘중앙교회 등을 방문해 각 교회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동참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져야만이 우리 교회가 이런 시설들을 예배를 드리고 공간과 시간도 할애해서
단체를 돌볼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청년들과 또 우리 이제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성김의 기회를 만끽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법령이 규제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우리 성도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이 서명을 해주시면 그게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국으로 그 서명을 뒷받침해서 발의를 하면 이번 가을 정기 국회 때 이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4일에는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인사들을 만나 충남 전역에 서명운동을 요청했고 대전 제1교회, 서광 감리교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5일에는 천안, 아산, 대전 지역 목회자들을 만났고 지난 7일에는 수영로교회에서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초량교회, 부산 중앙교회도 찾았습니다. 8일에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상남교회를 방문했고 이후에도 양곡교회, 세광교회, 마산, 합산 감리교회 등을 찾아 서명운동 참여를 권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 지방 소멸 등에 관심 있던 지역교회들은 서명운동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있는 서명운동.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발로 뛰는 노력에 서명운동은 더욱 확산할 조짐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탈북민과 탈북민 목회자 그리고 북한 선교 사역자들이 중국의 강제 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중 탈북민 2,600여 명의 강제 송환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서울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북기총 정영신 회장은 우리 정부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탈북민들의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당시에 참혹하고 끔찍했던 경험들을 토로했습니다. 홀딱 벗겨놓고 숨겨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남자 지도관들 앞에서 여성으로서 인권과 유린을 당하면서도 저런가 멸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특히 재중 탈북자의 유엔 난민기구 접촉 허용, 탈북 난민 보호처 마련, 구금 시설에 대한 국제 적십자사 접근 허용 등 재중 탈북민 강제 송환 중지에 관한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항주와 샹케베의 정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이다. 중국 정부는 부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탈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정부가 항주와 샹케베 말에 재중 탈북자 강제 송환 철회 계획을 국제사회 앞에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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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와 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지난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 나눔 페스타, 나누고 더하는 사랑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90여 명과 신장 기증인 50여 명, 장기 이식인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보람의 공원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참석자들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피켓 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념 행사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 패밀리 16명에게는 생명의 별 기념패가 전달됐고 신장기증 30주년을 맞이한 21명에게도 기념패가 전달됐습니다. 본부 측은 매일 7.9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 대신총회 허남길 총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회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총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영성대회와 체육대회, 번역별 간담회 등 총회원들과 함께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화합과 단합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교단 내 갈등이 심화하던 시기에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분열 사태를 봉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는 오는 9월 18일 수원 명성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을 대응하기 위해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의 본부가 있는 금산. 교회를 지키고 이단의 포교를 예방하기 위해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금산장로교회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길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본산지이기 때문에 금산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되기 위하여 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는 충남기독교 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와 에제리 상담 선교협회 이사 정희신 목사가 나서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과 이단의 포교 방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유영건 목사는 목회자들이 이단의 포교 방법을 알고 기독교 정통교리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경과 신앙 지식을 교회 안에서 철저히 학습하고 교회 밖 성경 공부 활동은 주의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청년들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정통 신앙의 교리를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는 거 아닌가. 또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께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한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교주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신도들이 금산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펼치며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합회와 개교회가 이단을 올바르게 대처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세미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1954년 춘천에 설립돼 내년 70주년을 앞둔 소양선결교회. 춘천의 역사와 동행해온 소양선결교회 이야기를 10대 담임 목사인 김선일 목사와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양선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지 벌써 7년이신데요. 네. 네, 목회하시면서 느낀 추천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제가 뭐 많은 지역을 사역한 건 아닌데요. 우리 강원도에 와서 춘천시에서 제가 느낀 거라면 상당히 친기독교적인 그런 도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성시화 운동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또 학생 복음화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이 된 역사가 있어서 그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복음화되었고 예수를 믿고 또 특별히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연합운동도 참 잘 되는 도시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보람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연합이 어려운데 여기는 연합이 잘 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럼 교회에서 혹시 지역을 위한 사역들은 뭐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역을 섬기는 뭐 다른 교회들도 비슷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한 헌혈운동, 또 지금 수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연탄 나눔 운동, 그리고 20년 넘게 진행해오는 반찬 나눔 사역들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들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찬 나눔을 20년을 또 넘게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전도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 하실 텐데 또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라디오 방송 진행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특별한 인연이 돼서요. 그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을 지금 2년 넘게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 오후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당연히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은 좀 자부심 있게 우리 목사님을 좀 소개할 때 사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사회에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제하는 데 또 도움이 되시나요, 많이? 네, 방송 사역은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CTS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도 많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안식년 다녀오셨는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한국교회에 안식년을 갖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데요. 교회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 만 7년을 맞이해서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좀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 또 학교, 지역을 갈 수 있었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제주도에 있는 최남단 교회를 방문한 일이나 혹은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를 방문한 일은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다시 한번 목회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많이들 부러워도 하시고 축하도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안식의 기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네, 쉼을 통해서 또 체험을 얻으셨을 텐데 네네. 또 내년에 70주년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역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을 좋은 건 잘 이어가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선교지에 있는 이제 교회를 건축 중에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헌당하는 것, 또 임직식,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찬양 축제, 또 우리 전교인을 위한 전교인 수련회, 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 등 뭐 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지금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어떤 목회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관되게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가 중요한 그래서 매년마다 그것을 주제화하고 키워드로 삼아서 교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 방향을 향해 함께 가는 목회, 또 우리 교인들 모두가 온 세대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희망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70주년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춘천성시화운동 51주년을 기념해 2023 성시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며 뜨거운 기도의 불을 통해 성시화의 바람을 일으키자고 강조했습니다. 5일간 이어진 대회는 춘천 400여 개 교회와 기독교연합회, 선교단체 등이 함께 연합해 영적 부흥과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가 충주 실로암 금식기도원에서 3박 4일간 중보기도회 영성의 밤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말씀을 전한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이기쁨 목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목회자 영성이 살아난다며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는 매월 셋째 주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3시간 중보기도회를 머리로 계산 말고 무릎으로 풀자란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평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란 주제로 증평지역 연합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포 갈릴리교회 김기대 목사는 건강한 교회는 목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며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개인과 가정, 교회와 증평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강원도 기도 대성회가 삼천 감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단법인 세계스포츠선교회 이사장 이광훈 목사는 전도의 문은 기도를 통해 열 수 있다며 세계박람회가 한국에 유치되어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중보기도 발대식에선 강원도 정교계 인사들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한 전도의 기회를 간구하는 합심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수 감소와 침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럼에도 지난 한 해기 동안 6만여 명의 성도가 증가한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에서 교단 부흥을 견인해온 권순웅 총회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총회장님, 지난 이 1년 동안 한국교회 대형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총회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사역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단적으로나 또는 전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정말 짧고 굵은 시간이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또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네. 1년 동안 총회장님 예장 합동총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제가 표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총회도 한국교회 전체가 다 침체를 겪었듯이 저희 교회도 또 저희 교단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3회기 때 보니까 교세가 한 3만 2천 명이 감소했고요. 104회기에 보니까 또 10만 명 감소. 그리고 105회기는 코로나 절정입니다. 17만 명 감소. 저희 앞회 106회기는 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총회가 정말 진력을 다해서 부흥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샬롬 부흥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만 9,151명, 한 6만 명이 증가하는 정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샬롬 부흥 운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지난 한 4년 동안 감소해 오다가 올해 총회장님 임기 동안 성도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예, 샬롬 부흥 운동의 성공 어떤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신학적으로 우리가 개혁 신학에 근거해서 샬롬 부흥운동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략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브먼트, 운동으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국에 있는 노회, 우리가 한 160개 정도 되는 노회인데 정말 거의 모든 노회가 이 무브먼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일꾼들을 훈련하는 그런 이제 훈련 대그 부흥 훈련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그 전도를 이제 온 총회가 함께하는 그런 전도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싱 데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체질을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자 해가지고 또 샬롬 부흥 세븐업 세미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참 결과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세븐업이라고 하셨는데 세븐업이 어떤 내용일까요? 세븐업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자,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원업은 우리 신학적 적용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월십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열정적인 예배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스몰 그룹, 이 작은 그룹들이 셀 스몰 그룹들이 더 발전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그 양육, 디사이플십, 양육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 또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 것인가. 여섯 번째는 바로 이제 전도, 이 전도의 무브먼트를 체계화시키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또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의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이런 것을 돕는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전도를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한국교회의 침체기로 속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합동총회가 이룬 어떤 이 성과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교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총회장 순방을 올해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브라질 장로교회도 아주 교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교단입니다. 그곳에 전적으로 이 샬롬 부흥 세븐업 세미나를 요청했습니다. MOU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 이집트 장로교회는 중동 선교의 22개 관문을 여는 곳입니다. 그곳에도 저희가 MOU를 하고 이 세미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프리카, 케냐, 이도피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바른 신학적 토대 하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적 콘텐츠 프로그램을 요청을 해서 함께 MOU로 하고 지금 이제 그 영어로 그 교재 번역 작업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총회장님, 한류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지난 한 해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길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총회장님,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 정말 중심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 해오셨는데요.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저출생, 저출산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라고 이런 오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에 우리 한국 민족과 열방 선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 보여집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활동은 정말 한국교회 중요한 사역일 것 같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지난 7년 동안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가운데 가족특혜와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계정에는 대전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사진과 함께 주소와 직업 등을 표시한 게시물이 게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잘못에 관한 합당한 결과라는 입장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을 묵살했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과 거래, 상실 현황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해경은 다중 밀집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여객 터미널과 선박 등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강력범죄 신속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 신속 대응팀은 추석 연휴 때까지 여객선 터미널에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범죄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